구독해주세요. 로그인 성공! 메모장에 그려져 있던 생일 케이크와 강아지. 생일 케이크는 김다솜의 생일인 12월 21일을 의미하며 강아지는 김다솜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 팔팔이는 숫자 882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비밀번호는 1221882이다. 일단 로그인은 성공했으니 내용을 확인해볼까? 어? 뭐지 이 계정? 어? 김다솜 트위터 계정이었네? 비공개 계정인가? 팔로워가 한 명밖에 없네. 트위터 DM으로 대화한 내용이 있네. 조금만 참아. 이제 곧 해결될 테니까. 녹색 끈에 손 봐주었으니까 안 틀리도록 주의해. 녹색이다 녹색. 상대방은 매니저인 듯? 내용을 확인해보자. 아 진짜 그 기집애 짜증나 죽겠어. 조금만 참아. 이제 곧 해결될 테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건데 녹색 끈에 손 봐놓았으니까 안 틀리도록 주의해. 녹색이다 녹색. 아 오빠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녹색 끈에 손 봐놓았으니까? 도대체 김다솜과 그녀의 매니저는 무엇을 계획했던 걸까? 내용이 꽤 의미심장하네. 김다솜과 관련된 다른 증거물을 찾아봐야겠어. 그녀의 방에 가보자. 그녀 방에 가보자며. 왔는데? 걔한테 가자고 했던 건가? 뭔 소리지? 애 있는 데로 가자는 건가? 이 상자가 수상하단 말이야. 어쩜? 무슨 상자일까? 김다솜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 거지? 응? 거짓말쟁이 탐정기. 만약에 이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멤버가 우리 세 명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확률도 있지 않을까? 나도 정체불명의 사람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어. 원래부터 검은색 후드티를 입었던 사람이 이 게임에 참가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살인마이지 않을까? 즉, 너는 살인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찌 마음씨까지 이렇게 고울 수가. 여기 왜 이렇게 밝아? 어? 뭐야? 헐. 누가 부순 걸까? 도대체 왜? 중요한 물건이라도 들어있었니?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한유의 표정이 굉장히 슬퍼 보인다. 왜? 망치 갖고 뭐하냐? 저 여기 1층 부실까? 뭐요? TV 부시나? 뭐요? 망치 갖고 뭐하지? 망치로 깨트릴 만한 물건이 어딘가 있었다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너무하네.
같은데. 부술 수 있는? 부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뭘까? 뭘 부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뭐가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언제 있었어? 저금통이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망치로 깨볼까? 어? 깨졌다. 저금통 안에는 칼이 들어있다. 인형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보자. 뭐요? 안에서 사진이 나왔다. 이것은 김다솜과 비주얼 담당 멤버 라라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콘서트 때 찍은 사진인 듯? 라라에게 녹색의 무언가를 건네주고 있는 사진이라. 이것은 녹색 끈에 손 봐놓았으니까 안 틀리도록 주의해라는 매니저와의 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설마 이 끈이 공중에 떠다니는 무대 연출할 때 사용하는 안전벨트? 진짜 콘서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수상하다. 조금 더 증거가 필요해. 왜? 이걸로 오케이! 김다솜이 자물쇠가 달린 장난감 상자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쳐다봐! 아, 미안! 아, 재수없어. 김다솜은 날짜를 보며 방에서 나갔다. 열쇠 어디 간겨? 샤워한다고? 응, 이 친구랑 대화해보자. 무슨 일이야?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여자방에 자물쇠가 달린 장난감 상자 있잖아. 아... 김다솜이 사용했던 토끼 모양의 장난감 상자. 그거 말하는구나. 그게 왜? 혹시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 왠지 중요한 증거물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열쇠는 김다솜이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 고마워. 장난감 상자의 열쇠는 김다솜이 가지고 다니고 있겠군. 김다솜이 소지품을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합법적으로? 뭘군? 더러운 물을 뿌리면 샤워를 하지 않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더러운 물 뿌리라고? 더러운 물? 더러운 물? 아니 그 더러운 물은 또 어디서 왔고? 뭐지? 이해가 안 가네? 히드를 또 보겠니? 김다솜에게 물을 뿌릴만한 장치는 뭐가 있을까? 지하창고에서. 남자방에 있는 신창환의 가방을 뒤져서 아이템. 와, 진짜. 그냥 한다. 해도 상관없겠지? 진짜 이건 뭐 너무 말이 안 돼.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 있으려나? 어? 라이터와 종이? 야! 마우스 포인터를 막 입으로 물라해. 아유, 너 장난감 아니야. 이곳은 꽤 쓸모가 있겠군.
오케이. 스토리가 제 창고에 있구나. 여기 있는 것도 몰라? 화재를 인지하면 방 안에 물을 분사하는 장치다. 좋은 생각이 났다. 불을 붙인 다음에 스프링쿨러를 작동시키면 지금 이곳에 있는 김다솜은 흠뻑 젖게 될 것이다. 김다솜이 화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녀를 샤워실에 보내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 우선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스프링쿨러에 가까이 대보자. 오!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너 뭐 하는 거야? 내 옷이 다 젖었잖아. 짜증나. 아 미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물도 시국자물이네. 너 진짜 내가 복수할 거야. 샤워하러 갔다 올 테니까 두고 봐. 김다솜은 방을 나갔다. 작전 성공. 샤워실에 가겠지? 조금 있다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확인해보자. 오케이. 뭐하고 있죠? 도대체 어디에? 한유미 씨? 갑자기 왜 씨부치죠? 아, 깜짝아! 아, 미안해요. 왜 갑자기 존댓말 하죠? 왜? 애들 리셋됐나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유미는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김다솜의 짐을 뒤지고 있었는데 왜지? 한유미도 김다솜을 의심하고 있는 걸까? 이미 가방을 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심하고 있지. 김다솜의 옷이다. 증거물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김다솜은 살인마일까? 당분간은 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조용히 조사해보자. 이것은? 나왔다! 여자방에 있었던 장난감 상자 열쇠! 이걸로 스프링쿨러 작전은 대성공! 오케이. 거실 왜 갔지? 아 참, 아까 김다솜의 비명소리가 들리던데 아무 일도 없었니? 아, 스프링쿨러가 고장나서 그랬던 것 같아. 갑자기 물이 나왔거든. 아, 그랬었구나. 그 덕분에 열쇠를 획득했지. 한유미는 어딘가 안절부절하는 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럴 수도 있죠. 김다솜 옷에서 나온 열쇠를 사용하자. 열릴까? 침착하자. 갑자기 김다솜이 방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샤워가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으려나? 뒤로 확인한 뒤 상자 열어보자. 내가 몸을 일으킨 순간이었다. 어머! 너 여기서 뭐하니? 바로 뒤에 김다솜이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있었다. 뭐야? 아까부터 너의 행동이 범상치 않길래 계속 너의 뒤를 따라다녔지.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내 열쇠까지 훔쳐갔니? 역시 너가 가장 의심스러워. 알았어. 다시 선택할게. 그래, 지금은 주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여유가 없어. 바로 열어보자. 자물쇠가 풀렸다. 과연 상자 안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까? 어? DVD가 있네? 유출 금지라고 써져있어. 새 멤버 레미가 무대 사고를 당했을 때 콘서트 DVD인 것 같다. 잡지에 실렸던 낙하 사망사고라는 기사랑 관련이 있나? 왜 김다솜은 이것을 감추고 있던 것인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는 건가? DVD 플레이에 넣어서 영상 확인해보자. 어떻게 할까? 열쇠 넣어놓고 갈까?
아, 말하지 마. 거실 가자. 고, 가지 거실. 이걸 사용해서 DVD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어. 어, 그건 뭐야? 아, 이거 김다솜이 소속해 있는 그룹의 무대 사고 영상이 들어있는 것 같아. 아, 그 내용에 관해선 아까 잡지 기사에서 봤어. 새 멤버 레미가 콘서트 공연 중에 추락해서 사망했단 기사를 봤거든. 어, 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야. 이 콘서트 DVD를 보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나도 같이 볼게. 이번 콘서트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과 콘서트 영상, 이렇게 두 장의 DVD가 들어가 있네. 먼저 콘서트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부터 봐보자. 파란색 조명이 화려하다. 어? 바닷가가 가까이 있는 콘서트 장소라 파란색이 테마인가 보네? 그럼 콘서트 영상을 봐보자.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콘서트 영상을 봐보자. 콘서트가 시작됐다. 헉, 어머. 무대 사고 당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녹화되어 있다. 엄청 충격적인 영상이야. 불쌍해. 이것은 무대 사고 당시에 찍은 영상인 듯하다. 어라? 이것은 아까부터 신경 쓰였던 것이 바로 안전벨트 색깔이다. 녹색 벨트를 건넨 멤버는 비주얼 담당 멤버 라라였다. 그리고 녹색 벨트를 건네받은 새 멤버 레미가 죽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건 분명히 연관되어 있을 거야. 김다솜과 사이가 안 좋았던 멤버는 라라였고 라라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왜 새 멤버 레미가 죽게 된 것일까? 진짜 조금만 더 증거를 입수하면 김다솜이 살인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 괜찮니? 가까. 갑시다. 길어질 것 같죠? 꽤.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거짓말쟁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세 명만의 거짓말쟁이 회의가.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 회의에서 처형을 당했다. 근데 정말로 이 멤버들 중에 살인마가 있는 건가요? 저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아주 잔인한 살인마가 있습니다. 세 명 중 두 명은 여자, 나머지 한 명은 여자. 죄송합니다. 나머지 한 명은 남자. 그리고 이 남자는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보나 마나 누가 살인마인지는 뻔한 거 아닌가요? 너 진짜 계속 이럴 거야? 솔직히 말해. 너가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거든? 도대체 뭐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젯밤에 나를 미행했었잖아. 감시 카메라에 찍힌 남자는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건만. 나 아니라고! 나도 그 자식이 누군지 궁금한 입장이야. 근데 다솜아, 난 네가 가장 의심스러워. 너가라는 말은 없다고 했었는데 자꾸 까먹고 너가라고 했어. 뭔 소리야. 너 내가 유명 연예인인 건 알고 말하는 거니? 내가 살인 같은 짓을 할 수 있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근데 나한테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 참, 어이가 없네. 나야말로 너가 살인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봅시다. 지금부터
거짓말쟁이 회의 스타트! 리리 안 보여. 저 리리가 막았어요. 야옹씨. 야옹씨. 너. 와. 얘 진짜 고단수네. 자기 얘기하는 거 제가 눈치챌 수 있는 게 애가 지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 거는 그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 귀가 마징가 Z가 돼요. 마징가 Z. 아유, 월급 날이에요? 이제 다음 날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리리가 비켜졌어. 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이님. 2222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솜아, 난 네가 살인마인 것 같아. 아, 어이가 없네. 이래 봬도 나름 연예인이라고. 살인 같은 짓을 저질 리가 없잖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확인해볼게. 최근에 너 주위에 가까운 지인이 죽지 않았니? 자, 레미. 와, 완전 쪼끔 오른다. 아픈 곳을 잘도 그린들이는구나. 콘서트 때 무대 사고 때문에 죽은 거야. 이미 뉴스로 보도돼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왜 꺼내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만약에 무대 사고가 조작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경찰 수사도 다 끝난 사건이야. 더군다나 그 당시 콘서트에는 몇만 명이나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사건은 단순한 무대 사고가 아니었어. 너 지금 설마 레미를 죽인 게 나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 당시 레미는 우리 그룹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었어. 그런 애한테 내가 원한을 품고 있을 리가 없잖니. 그래, 바로 그거야. 너는 레미한테 전혀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았지. 그래서 말인데 너는 레미 말고 다른 멤버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또 헛소리하기 시작하네. 약 먹을 시간 아니냐? 인터넷에서 보니까 너랑 라라의 불화설 기사가 많더라. 나랑 라라가 사이 나쁜 거랑 이 사건은 아무 관련 없거든? 괜히 딴지 걸지 마라. 라라랑 사이가 나쁜 건 사실이지? 사이가 나쁘다기보단 서로 안 맞는 것 뿐이거든. 여자 걸그룹에서는 흔한 일인데 그것도 몰랐니? 불화설은 흔하긴 하지. 근데 너가 라라에 대해 품은 원하는 확실히 정도가 달랐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라라가 핵심 멤버로 자리를 굳히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질투심도 있었겠지? 자, 증거. 어, 이거 아니었어? 어, 미안해. 아, 이건가? 이거? 오케이. 불화설이 사실이었구나. 야, 넌 상관없으니까 빠져있어. 미안해. 라라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구나.
노래 킬링 파트는 무조건 자기가 하겠다고 사장님한테 엄청 아양을 떨더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인기가 많아지면 얼마나 트집을 잡던지. 아, 완전 재수덩어리야. 트집을 잡았다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건가? 예를 들자면? 이거? 이제 이건가? 좋아요. 너와 매니저는 연인 사이였지? 맞지? 그냥 친한 오빠야. 라라는 너와 매니저의 관계에 대해 눈치채고 있었지. 어떻게 너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결국 너와 매니저는 라라의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라라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거지. 너 무슨 소설 쓰니? 아니, 난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어.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짐작이 가는 게 있겠지? 증거? 살인 계획의 근거? 이건가? 너 내 SNS 계정을 해킹했니? 완전 쓰레기네! 그래, 원래 하면 안 되는 짓인 건 나도 아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매니저와 주고받은 메시지네? 어,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발견했어.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 중에 해결될 테니까 라는 표현이랑 녹색을 걔한테 줘 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건 그냥 콘서트 무대 연출에 관한 내용이야.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이 메시지는 콘서트 열리기 불과 일주일 전이야. 즉 녹색끈은 녹색끈에 손봐 놓았으니까 안 틀리도록 주의해 라는 내용은? 벨트? 나라한테 녹색 벨트를 사용하게 해서 죽이려고 했지? 어떻게든 나를 살인마로 몰고 가려네. 난 냉정하게 증거를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야. 실제로 너는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는 중에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됐지. 부자연스러운 행동. 이건가? 일부러 라라한테 녹색 벨트를 건네준 거지? 아니? 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스테프한테 받은 대로 라라한테 준 것뿐이거든? 게다가 너 말대로라면 라라가 죽었어야 맞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계속 신경 쓰이는 점이 바로 그거야. 너와 매니저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라라가 죽어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건데. 근데 어쩌니? 지금도 라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너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단지 레미가 운이 없었던 거야. 너가 레미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너가 벨트 색깔을 착각해서 건네줬으니까 레미가 죽은 거야!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바로 당시 무대 연출에 영향을 받아서 너가 착각을 한 거지. 무대 연출이랑 레미가 죽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무대 연출에 관한 증거. 사고 당일 콘서트 영상? 사고 당시에 무대 조명은 온통 파란색이었어. 파란색 조명으로 인해 벨트 색깔을 착각하게 된 거지. 소설 좀 그만 써. 파란색과 합쳐지면 녹색으로 보이는 색은 바로 노란색이야. 초등 퀴즈쇼에 나올 법한 질문이네. 그리고 라라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벨트 색깔은, 즉 너가 라라에게 건네준 벨트 색깔은,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라라가 착용하고 있는 벨트는 노란색 벨트야. 그리고 죽은 레미가 착용하고 있던 벨트는 녹색이었어. 넌 녹색 벨트를 라라에게 건네줬다고 착각한 거야. 하지만 라라가 가지고 있던 것은 녹색으로 보였던 노란색 벨트였던 거지. 그리고 매니저가 끊어지기 쉽도록 작업해놓은 녹색 벨트는 불행히도 레미가 착용하게 된 거야. 그 결과 녹색 벨트는 공중에 떠있는 채로 끊어져 버렸고, 그대로 레미는 바닥에 떨어졌지. 즉, 너가 라라를 죽이기 위해 계획된 사고였던 거야. 하지만 넌 벨트의 색깔을 착각하고 결국 다른 여자를 죽이게 되었어. 넌 명백한 살인마야. 진짜 말도 안 돼. 잠깐, 나한테도 이 자식이 살인마라는 증거가 있거든. 헛소리 하지 마. 어젯밤 감시 카메라를 찍혔던 검은 후드티, 역시 넌 맞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니? 그럼 이거 뭐야? 그건 감시 카메라를 찍혔던 사람이 입었던 옷이잖아. 인형방에 이 옷이 숨겨져 있던데? 언제 숨겼니? 아주 정성스럽게 자물쇠가 달린 상자 안에 숨겨놨더군? 난 전혀 모르는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아무것도 관련 없는데? 더군다나 이 후드티 주머니에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